앞으로 한 10회에 걸쳐서 오픈뱅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뱅크 프로젝트는 오픈에시 코어 모듈, OP 코어 모듈 중에서 2번이죠 아마? 2번 같은데 내려가 볼까요?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시면은 오픈에시 플랫폼 중에서 마니트리 모듈로 되어 있죠. 여기 2번입니다. 스탠다드 커런시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 보면은 이제 화폐 금융 모듈 그죠? 그리고 여기 정권 모듈이에요. 정권 표준 화폐, 표준 정권 그리고 표준 은행까지 있죠? 표준 화폐, 표준 은행까지 이 세 가지입니다. 표준 화폐, 표준 정권, 표준 은행, 그죠? 그리고 보험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보험 부분하고 이게 지금 다 깨져 있군요. 근데 저 이 모듈은 F에 있는 이 시장 모듈, 오픈 해시 플랫폼의 시장 모듈하고 같이 이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좀 더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먼저 이 뱅킹 모듈, 화폐 금융 모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시장 모듈도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요거 실제 이제 코딩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코딩 과정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코드만 보셔가지고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 모듈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화폐 금융 모듈인데 요거는 중앙은행 그죠? 그리고 시중은행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가 있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증권사 되겠죠. 증권사. 그리고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인슈어런스 서비스죠. 인슈어런스 보험입니다. 인슈어런스 펀드. 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으로 예를 들면은 한국은행, 그리고 뭐 우리은행, 농협 같은 그런 시중은행, 그리고 무슨 교보라든가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사, 그리고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증권사, 그리고 한국의 증권거래소 있죠? 요것을 하나의 마니트리 서비스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기능을 통합시키는 건데 그 이름이 오픈뱅크입니다. 근데 A를 뺐어요. A를 빼고 오픈 BNK 됐습니다. 왜 A를 뺐느냐면은 A를 이미 넣어서 쓰고 있는 그런 조직과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피하려고 오픈 BNK A를 떼서 만들었습니다. BNK 해도 뱅크 비슷한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픈 뱅크입니다. 오픈 뱅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것이 두 가지 기술. 머신러닝과 그리고 오픈에시. 오픈에시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 두 가지를 쓰게 되면은 이것들을 사람들 쓰지 없이 기존에 있는 요 인력들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이게 구성이 됩니다. 실제 그렇게 구인이 되고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어디서 하느냐니까 제주도에서 할 거예요. 제주도가 인구 60만 명이니까 제주도를 이제 샘플로 해서 요 과정들을 그 코딩하는 과정 그리고 제주도에 디플로이먼트 하는 과정까지 다 연결해서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던 부분을 지우고 오픈 BNK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금융 인프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실제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실습이에요. 실습인데 가장 좋은 실습 코딩 실습인데 가장 좋은 실습은 뭘까요? 가장 좋은 실습 실제 만드는 거예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를 샘플로 해서 제주도의 시중은행
증권금융사, 증권사, 보험사를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한국 지폐죠. 한국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의 피아트 커런시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피아트 커런시. 그러니까 돈이에요. 한국이 한국 돈. 지폐와 주화를 오픈뱅크로 한번 통합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느냐니까 8월달 시작하는 겁니다.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일부터 1년간 12개월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5, 6, 7월 동안 석 달 동안 뭘 해야 되나요? 5, 6, 7월간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을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거고 요 시스템을 작성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강의의 주제의 주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 거고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플랫폼은 세 가지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 첫째가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고 웹 아키텍처를 쓰고 있죠. 그리고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각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구체적 사례. 적용 과정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모듈에다가 오픈에시 플랫폼을 동일하게 이것을 터크청이나 사법 시스템, 1심 법원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다 적용할 수가 있죠. 그게 오픈뱅크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는 같이 해야 됩니다. 뭐랑 같이 하느냐니까 오픈 말트 이것도 곧 설명드릴게요. 오픈 말트 프로젝트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픈 말트 프로젝트는 시장입니다. 시장을 통합하는 겁니다. 이거 이 두 개가 같이 물려서 지금 동작하도록 디자인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떼서 동작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통합한다고 하는 건 시장은 뭐죠? 시장은 도매 시장도 있고 농산물 시장도 있고 축산물 시장도 있고 의류 시장 그죠? 아침에 배에서 고기 물고기 잡아온 걸 판매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 그리고 11번가나 쿠팡 같은 온라인 시장도 있고 그리고 GS라든가 CU와 같은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또는 이마트와 같은 마트도 있어요. 이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 혹은 인프라 융통 인프라로 통일하는 거고 이 통일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세 가지 방식을 씁니다. 첫 번째는 고팡이라는 것 써요. 고팡.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방이라는 것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장이라는 것 써요. 고팡, 고방, 고장. 고장은 뭔지 아시죠? 고장은 마을이잖아요. 그죠? 우리 고장 좋으시고 그 고장. 고팡과 고방은 뭔지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고팡. 고팡, 고방. 이게 다 그냥 그게 광의 광. 광이라는 말의 지역적 사투리입니다. 광.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오픈마트가 진행이 되고 요것이랑 오픈뱅크랑 두 개랑 같이 같이 연결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요걸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이 오픈뱅크 프로젝트가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10개 정도 에피소드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모듈들을 루아 언어입니다. 루아 언어로서 작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이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들.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양은 얼마 안 돼요. 실제 페이지는 한 10페이지 안팎이니까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느냐니까 이전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한국이든 세계든 없었어요. 전 세계 어디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 새로운 거예요. 다 새롭고 저것이 과연 되는가? 저게 정말 가능한가? 그런 생각들이 들 텐데
그걸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논리적 정합성, 어떤 논리상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가지 정말 제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